난 결혼해줄래. 아, 나 진짜 이거 못하지. 아, 나 오늘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아, 잠깐만. 아, 가만 있어봐. 자, 승희가 딱 오면 내가. 승희야, 나랑 결혼해줄래? 나와 결혼. 아, 나 창피해 죽겠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벌써 왔어, 벌써 왔어. 이거 어떡하지? 가만 있어봐. 나랑 결혼해줄래, 승희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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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벌써 왔어. 승희야, 짜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당신들 누구냐고요? 자,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협조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네, 저희는 지금 국내 최대 규모 밀수업자의 압수수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KBS 단독 보도인데요.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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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 나 왜 찍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당신은 500억 규모 짝퉁 밀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나서 당신 이제 끝났어. 알겠어, 김성정? 저 이광섭인데요. 김성준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나 진짜 장난하나. 우리 뭘로 보고.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사람 눈빛만 봐도 이게 진실이 됐는지 거짓된지 다 알아. 어이, 네. 내 눈 봐봐. 똑바로 봐봐! 왜요? 우리가 뭘로 보여? 바보로 보여요. 진실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잘못 왔다 그랬지.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찝찝하다 그랬잖아 임마. 선배님이 막 신나서 들어오셨잖아요. 선배님이 막 오이 오예 오늘 잡으면 막 나 승진한다 오예 오예 막 이러면서 들어오셨잖아요. 야, 그러면 범인 잡아가지고 승진한대. 오노 이러면서 들어오니? 야, 그리고 윤 기자 이거 왜 데리고 왔어? 아, 저는 송검사가 불러갖고 왔죠. 이거 뭐 특종이라 그러더니 아, 우리도 승진해야 되는데 이거. 야, 너 왜 이렇게 오버하면서 찍어? 제가 뮤직뱅크 출신이랐어요. 아, 진짜.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우리끼리 사자대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삼자대면 사자대면이 아니라 저랑 말씀을 나누셔야죠. 네, 여기 끼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끼리 재밌어 보이나 보다. 일로서 일로. 아니, 뭘 껴요, 끼기는? 이게 뭡니까, 지금 남의 이벤트 다 망쳐놓고! 이만한 이벤트가 어딨다고! 아니, 검사 왔지, 방송사 왔지,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장난 아니지, 뭐. 그래, 그래. 아니, 저기 남의 집에 잘못 오셨으면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과할 게 아니라 우리...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대로 들어가면 승진이 이거 먹고 다 물 건너가고. 아니, 김성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만해, 임마. 징징댕다고 뭐 되니, 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임마. 나 이거 어떡하냐, 승희야. 미안해. 저 이강섭 씨라고 하셨네.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이렇게 프로포즈 이렇게 다 망쳐놓고 김성주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나와주셨어야죠. 이제야 조금 말이 통하네. 프로포즈 제대로 하셔가지고 한 여자의 반려자 이강섭 씨가 되려고 하셨던 거 맞잖아요. 아, 그랬었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검사의 용의자 김성주가 되어주실래요? 나랑 범인해줄래. 제가 푸치푸치 하지 마. 여기 뭐 패밀리 레스토랑입니까 지금? 아니, 김성주... 내가 김성주를 왜 합니까 도대체. 아, 그리고 나 이거 어떻게 하나? 얼굴에 지금 뭐 이게 카메라 비춰가지고 전국에 얼굴 다 팔렸네 이제! 아, 저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쌤. 이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게 편집이 또 다 됩니다. 아, 그래요? 정감독, 이거 편집되지? 생방송인데요. 김성주가 돼주세요. 김성주 내가 왜 돼? 도대체 내 이름은 이광섭인데! 아니, 잠깐, 방금 뭐라 그랬어? 생방이라 그랬어? 미쳤냐, 진짜? 네?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난리치게 생방으로 다 나갔다고? 미쳐버리겠다, 진짜 니네 때문에! 왜 그러세요? 나 새 걸로 다 나갔잖아! 메이크업을 했어야지. 나 쉐딩을 해야 턱이 들어가 보이는데? 저기요, 그 쉐딩은 나중에 어디 저기 뭐 샵을 가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하시고. 에? 이거 책임자 누구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누가 이거 책임질 거냐고! 저는 뮤직뱅크 가보겠습니다. 아, 전 편집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살 좀 빼고 오겠습니다. 저는 턱 좀 넣고 오겠습니다. 어디가 지금 어디가요? 아, 어디 갑니까? 저는 아니. 갔는데... 아, 쟤네 윤영빈만 보내주고 우린 왜 안 보내줘요? 나도 아니 김성주 잡으러 가야 된다고 내가 몇 번 누군가가 여기를 지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원상복구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원상...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야, 하지 마요. 알았어. 알겠고 하지 마시고 가만 있어봐. 내 국민청원에 공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좀 진정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싹 다 치워놔야지. 하신 저기 왼쪽에 담은 거. 아니 그 아, 다 빨리 빼내요, 빨리. 아니, 저희가 이거 하는데 빨리 가야 돼.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가 진짜. 저리다 진짜. 그 왼쪽에 있는 거 말고요, 그 우측에다 좀 놓으세요. 아, 책은 좀 가지런히 이렇게 놓으시고. 네, 예, 가지. 예, 와인병은 밑에 놓으시고. 제가 어디 있는지 예. 다 아니, 우측에다 놓으세요. 그거는 빼지 마세요. 예, 아, 밑에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예. 여자친구가 그걸 좋아하니까. 아니, 아니, 그거 빼지 마시고. 아, 좀. 어, 그 옆에서 자꾸 조잘조잘 내려놔. 나도 나만의 루틴이 있어가지고 다 제대로 일해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어래 저래. 아니 그냥 그곳에서 나만 바라봐주면 안 돼?
나 속상해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지금? 미안합니다 제가. 좀 제대로 풀어줘요. 풀은 그냥 겉핥기로 미안해 이러고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 진 거를 콕 집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 응어리 진 게 뭔데요? 윤영빈 같이 욕해줘요. 저는 그 윤영빈이라는 기자를 오늘 처음 아 진짜 왜 삐졌어요? 알았어. 아 참. 그 윤영빈 기자인가 뭔가 그 사람 나 첫인상부터가 더럽더라고. 막 배신하게 생기고 의리도 없을 것 같고 아주 비호감에다가 아유 왕벼 왕벼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됐어요? 아 하면 잘하잖아 마마. 달토이.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지금. 나 진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아까 여기 풍선을 이렇게 떼다가 터졌나 봐요. 아, 그러네. 네, 그냥 요걸로는 안 될까요? 여기 그냥. 어떤 거요? 네, 리미 이렇게. 리미를 지금 너무 욕 같지 않아요? 욕 같아요? 네. 뭐, 그래도 직접 해보면 다를 수도 있죠.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리미 이렇게 하면은. 풍선 저기. 아 풍선은 안 불어도 되는데.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김성재. 이거 헬륨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어. 나 소리가 볼 때마다 웃겨. 지금 뭐 장난들 하시는 겁니까? 아유 나 진짜 홍보 좀 하지 마시고. 아, 큰일 났다 지금 여자친구 올 시간 됐거든요. 어머나 하면서 내가 어떡하지? 아 제가 나가서 시간을 좀 끌고 올 테니까는 아, 여기 있는 거 정리 싹 좀 해놔야죠. 그리고 아니 이거 뒤에 있는 거 이거 이벤트 영상이니까 건들지 마요. 네. 이거까지 건들어서 망쳐놓으면 나 당신을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니 근데 알았죠? 아니 빨리 잠깐 같이 하자. 다 왔을 텐데 어떡하지? 같이 하면 안 돼요? 아씨 빨리 대충 하자. 아우 시원한데 어휴, 안하면 괜히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 나 이런 거 해봤는데 어우 닥쳐서러지. 플레이 이씨 안하면 승희야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야 뭐 결혼해줘서 고마워. 오빠 내가 고맙지. 나 진짜 평생 잘할 거야. 진짜지? 응 사랑해 조승희. 오빠 나도 사랑해. 오. 아 이름 불러줘. 아 사랑해 김성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승희, 남자가 김성주가. 잡으라! 이 새끼한테 이거 어디 갔어? 헤드로 놓고. 김원효 팀, 윤형빈 팀이 함께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나오지 않아.